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작년에 그 대통령의 사건이 있었을 때 무슨 주사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 주사에 대한 것들, 그런 의사들한테 그런 주사가 어떤 효용 가치가 있고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며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해요. 제가 오늘 어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강의를 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거를 이제 의학 쪽보다는 건강 쪽의 개념에서 한번 이렇게 두루두루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시간을 제가 좀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어서 한번 해봤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고 일어나고 또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면 자꾸 거울에 보이 비치는 내 모습이 젊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한 두 달쯤 지났는데 2년 전의 모습이 보여요. 그런 현상이 앞으로 안 올까요? 올 겁니다. 저는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회춘이라고 그러죠. 제가 의학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몇 년까지 젊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 30년까지는 젊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30살이 0살로 가지는 않겠죠. 20살이 갑자기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80살이 나이는 80인데 몸은 제가 50이거든요. 저의 몸을 갖는다면 물론 머리 이렇게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50이었던 나이로 몸이 돌아간다면 뭘 할까요? 한번 생각을 그냥 저는 그냥 상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60, 70인데 60대는 30까지는 안 갈 거예요. 그래도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내 몸이 젊어진다면 그리고 건강해진다면 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다시 한번 배우자를 만나볼까? 이런 생각도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느냐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준비는 다 돼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 이렇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애들이 셋인데 어릴 때 너는 커서 무엇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잘 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너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애들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자꾸 인생을 조금씩 살다 보니까 이 what이라고 하는 무엇을 정의 내리기보다는 가끔은 how를 자꾸 머릿속에서 그리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없었던 때, 그러니까 구구단도 모르던 나이에는 그냥 구구단이라는 what을 외웁니다. 구구단이 머릿속에 다 돌아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 구구단을 어떻게 써야 될 건지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 질환을 고혈압이 뭐지? 당뇨가 뭐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만큼 알고 계시고요. 또 궁금하면 인터넷에서 팍팍팍팍 쳐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고혈압이 뭡니까? 라고 의사한테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을 정도까지의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준비가 돼 있을 때는 나는 어떻게 해야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